호주의 한 여성이 10년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전부 이상한 사고를 당하여 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악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녀가 일기장에 적은 몇 마디의 불평으로 내 자녀의 사고가 그녀가 꾸민 짓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3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5년 동안 가석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누명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녀의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미니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오늘의 사건을 파헤쳐 봅시다. 호주의 어머니 캐슬린에 대한 사건인데요. 그녀는 10년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이상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명이 가장 짧은 아이는 태어난 지 18일 만에 숨지게 됐고 가장 오래 산 아이도 18개월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친모인 캐슬린을 가해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캐슬린은 결국 2003년에 유죄로 30년의 유기징역에 25년 동안 가석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호주에서 가장 사악한 어머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5일 캐슬린이 수감된 지 20년이 되는 날에 사건은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과학 증거에 따르면 캐슬린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고 그녀의 자녀들은 전부 사고로 숨지게 된 게 맞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호주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캐슬린의 인생은 한편의 비극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그녀의 어린 시절을 알아봅시다. 캐슬린 포비그는 1967년 6월 14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전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요. 아버지는 심지어 술 때문에 전처를 때려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급하고 의심이 아주 많았는데 캐슬린의 어머니에게도 손을 댔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캐슬린이 태어난 후에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캐슬린이 막 돌이 된 무렵 오랫동안 구타를 당한 어머니는 참다 못해 딸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모녀를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슬린의 아버지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 끝내 아내의 집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마다 모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마구 협박하였습니다. 캐슬린의 어머니는 매일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감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화나게 하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남편의 분노를 달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행동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69년 1월 8일에 술에 취한 아버지는 또 아내와 딸을 찾으러 왔는데 이번에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캐슬린 앞에서 날카로운 무기로 아내를 24번 찔러 그녀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그는 바로 체포되어 결국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영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15년의 형을 마친 후 추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겨우 18개월이 된 캐슬린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캐슬린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정부의 도움으로 한 가정에 맡겨져 3살까지 자란 후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가정에 입양되지 않아 계속 보육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부모도 친척도 없어 보육원에서만 조금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보육원을 떠나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비참한 생활을 해왔지만 어린 캐슬린은 여전히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캐슬린은 겨우 15살이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보육원을 떠난 후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8살 때 캐슬린은 크레이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녀의 삶에 빛이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여 20세의 캐슬린은 마침내 본인의 가정을 갖게 되었는데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9년 2월 1일에 캐슬린과 남편의 첫 아이
갈립이 태어났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의 탄생에 캐슬린 부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캐슬린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다가 아이가 계속 숨이 차는 걸 발견하게 되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갈립이 경미한 후두연화증을 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생아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보통 진료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캐슬린 부부는 마침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립이 태어난 지 18일째 되는 날 늦은 밤 캐슬린이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남편을 깨워 울고불고 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나쁜 소식을 얻게 됐습니다. 갈렙은 급성 증후군 SIDS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숨지게 될 확률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캐슬린은 10개월간의 임신 끝에 마침내 본인의 아이를 갖게 되어 아이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주고 싶었지만 아이가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불행한 사고일 뿐이라며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몽의 시작일 뿐이라고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캐슬린 부부는 아이를 잃었지만 생활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갈렙이 세상을 떠나고 6개월 후에 캐슬린은 다시 임신하게 됐습니다. 1990년 6월 3일 캐슬린은 둘째 아이 패트릭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또 한 번의 사고가 날까봐 패트릭을 각별하게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크레이그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3개월간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태어난 아기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이 태어난 지 4개월째 되는 날 어느 늦은 밤 크레이그는 아내의 비명에 깨어나 아내 캐슬린이 아이의 침대 옆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패트릭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는데요. 부부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급차를 불러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구조되었지만 패트릭은 간질 진단을 받게 되어 부부는 매우 심란했습니다. 이로부터 캐슬린은 아이를 더욱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도 매일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항상 아이 곁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2월 18일 9개월 된 패트릭은 또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크레이그는 아내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아내는 그에게 그 일이 또 일어났어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크레이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패트릭은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법의학 의사는 아이가 간질로 질식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희망을 잃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에 두 아들을 낳았지만 모두 잃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부부는 두 아이가 남긴 흔적을 보고 견디지 못하여 결국 이사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쩌면 생활하는 환경을 바꾸면 4년간의 슬픔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캐슬린 부부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 손튼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1992년 10월 14일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스러운 딸 사라였습니다. 캐슬린 부부는 이전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딸을 돌봤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1993년 8월 30일 10개월이 된 사라도 예기치 않게 숨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 동안 세 자녀는 전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속상했던 부부는 다시 이사하기로 결정하여 작은 마을 싱글턴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슬린은 평화로운 삶을 통해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욕망을 먼저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3년 후 엄마가 되고 싶은 캐슬린은 1997년 8월 7일에 네 번째 아이 로라를 낳았습니다. 캐슬린은 사고를 피하고자 밤낮으로 아이를 지키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보살핌으로 로라는 한 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으며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도 시작하였습니다. 부부는 기뻐하며 마침내 비극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반년 후에 한 살이 넘어 걷는 걸 배우고 있던 로라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Pardon? I've had three go already. And your name? Kathy. 부부가 다시 응급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출동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고가 정말 간단한 사고였을까요? 캐슬린의 내 자녀가 잇따라 사고를 당하자 의사와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 아이의 사고로 숨진 사건을 조사하던 중 법의학 의사는 처음 새 아이는 SIDS에 기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미 한 살 반이었던 네 번째 아이 로라는 사건 당일 수영까지 할 정도로 건강한 아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로라는 심근염으로 숨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의학 의사는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에는 SIDS로 숨진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SIDS가 발생할 확률은 1.3%이지만 한 가정에서 연속으로 3명의 아이가 숨지게 될 확률 10억분의 2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라가 앓고 있는 심근염은 신생아에겐 2%의 확률로 발병되었는데 같은 가족에서 4명의 아기가 숨질 확률은 1000억분의 4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슬린의 아이들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경찰은 미국에서 발생한 와네타 호이트 사건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사건의 와네타는 1964년에서 1971년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전부 SIDS로 숨지게 됐습니다. 수년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와네타의 안정감이 부족하여 아이를 잃은 걸 통해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이들은 모두 그녀가 숨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사건은 미국에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1989년 영국 소아과 의사 로이 메도우는 아동보호의 ABC라는 책에 한 아기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아이도 갑작스럽게 숨지게 되면 의심스러운 것이고 세 번째 아이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계획된 피해임이 틀림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론을 메도우의 법칙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호주 경찰은 해외 사건을 참고하여 캐슬린의 내 자녀가 숨지게 된 건 다른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캐슬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캐슬린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는 것과 그녀가 재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캐슬린은 갑자기 전 세계의 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본인과 무관한 사람들이 본인을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된 걸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만나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같이 해온 남편 크레이그도 본인을 의심하게 되어 캐슬린을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크레이그는 심지어 그녀의 일기장을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캐슬린의 기분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 떠나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전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할 그녀는 오히려 호주에서 가장 사악한 엄마가 됐으며 10년 동안 사랑하던 남편도 그녀를 의심하여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일기장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을까요? 캐슬린은 두 자녀를 잃은 1992년에 일기를 쓰는 거로 마음속의 고통을 덜어냈습니다. 1992년 7월 13일 캐슬린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혼란스러워. 갈렙과 패트릭을 낳은 게 너무 후회돼. 그들이 나의 삶을 바꿨어. 나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로라가 태어나기 전인 1997년 1월에 그녀는 일기장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거야. 혼자 모든 걸 해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을 하게 됐어. 1998년 3월 12일 로라가 한 살 때 그녀는 또 일기장에 너무너무 졸려. 정말 지겨워. 매일매일 잠에서 깨어나야 돼. 저녁에 곤히 잠을 못 자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야. 크레이그는 수면 부족이라고 불평하는데 그는 수면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이기적인 남자야. 이제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게 됐어. 크레이그는 나를 도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스트레스를 견디길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라가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인 1998년 8월 6일에 일기장에는 로라가 사라보다 귀엽게 생겼어. 사라도 사랑스럽지만 로라의 아름다움은 정말 다른 것 같아.
그녀는 달랐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구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지금 보기엔 그저 독박 육아에 빠진 여자가 남편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일기 내용을 통하여 캐슬린이 아이 4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하여 캐슬린을 체포하였습니다. 캐슬린이 가장 힘들 때 크레이그는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캐슬린은 법정의 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5월, 캐슬린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법정에서 SIDS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캐슬린의 친구도 크레이그가 제보한 일기의 필체가 캐슬린의 필체가 맞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캐슬린이 자식들의 장례식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레이그는 모든 자녀가 목이 졸린 흔적이 없었지만 매번 아이가 사고를 당할 때 캐슬린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캐슬린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호주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법정에서 캐슬린의 극형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5월 21일 12명의 배심원단은 캐슬린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녀에게 유기징역 40년과 30년 동안 가석방 금지를 선고하였습니다. 캐슬린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 그녀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기징역 30년과 25년 동안 가석방 금지를 받게 됐습니다. 캐슬린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자 남편 크레이그는 정의가 실현되어 안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슬린은 자신이 아이를 해줬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내 자녀를 해친 죄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더 억울했습니다. 모든 재수자가 캐슬린을 좋게 대하지 않고 학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캐슬린이 감옥에서 학대당할 걸 고려하여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독방에 감금시켰습니다. 감옥에서 18년을 보낸 후 법원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캐슬린을 일반 교도소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캐슬린은 여전히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캐슬린이 투옥된 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며 언젠가 과학의 수단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소꿉친구 몇 명만 그녀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캐슬린을 잘 알고 있어 캐슬린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아 항소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5년에 그녀는 드디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캐슬린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받게 됐습니다. 청원서에는 내 자녀의 숨진 원인에 대한 법의학 병리학적인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에 캐슬린 사건의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전공학은 이미 매우 발달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유전자 테스트로 사라와 로라가 희귀한 CALM2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전자의 결함인데요. 아기의 심박수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캐슬린의 두 딸이 이 유전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슬린의 항소는 2019년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가 다른 한 전문가팀의 말을 토대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의 결정에 유전적 돌연변이를 발견한 전문가는 아주 불만스러워하며 유전학 전문가로서 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의사와 학자들에게 협력을 구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해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그의 요청에 응해 유전자 변이에 관한 논문을 공동 저술했고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캐슬린의 두 아들의 BSN 유전자에 두 가지의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간질과 갑작스럽게 숨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캐슬린 가족의 비극은 유전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유전자는 캐슬린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유전자는 크레이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과학계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인정했고, 노벨상 수상학자 두 명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캐슬린의 석방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서명했습니다. 관건이 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캐슬린 사건은 갈수록 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심리학자와 정신학계 학자들조차도
그녀의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관점에서 호주 경찰의 무능을 증명하였습니다. 캐슬린의 일기에는 한 평범한 어머니가 매일 아이를 돌보는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법원이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 되어 일기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서야 일기장의 대부분 내용이 캐슬린이 본인이 어머니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느껴져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20년 동안 수감 중이었던 55세의 캐슬린은 마침내 새로운 증거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판사는 캐슬린이 잔인한 어머니라는 진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사람들의 편견과 무모함으로 호주에서 가장 사악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충분한 증거로 사람들은 마침내 그녀를 믿게 되어 2023년 6월 5일에 캐슬린은 마침내 아무 조건 없이 사면받게 되었습니다. 오판을 받은 캐슬린은 투옥되어 20년의 감옥 생활 끝에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캐슬린의 누명은 풀렸지만 이미 55세이며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그녀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녀가 유죄라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경찰이 그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녀의 앞날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